내야 그라운드볼 찾는 거. 좀 뭐랄까 내야는 그 어떤 불규칙한 것도 많이 나오고 제일 뭐 바쁜 게 빨리 잡고 타자가 친 타자 주자를 중공으로 잡는 던져야 정확하게 죽일 수, 아웃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요거를 하는데 요번에는 우리 이 대리가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뭐 세력이야 뭐 나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야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를 잡는 건 아무래도 하체에 힘이 많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태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내야 그라운드를 잡는 건 자세는 항상 어떻게 숙여야 된다. 그 대신 숙이는 대신 볼이 꼭 내 앞에 날아오는 볼이 아니야. 그라운드. 또 그라운드볼에도 여기도 갈 수 있고 이쪽도 갈 수 있고 하다못해 바운드가 튀겨가고 공이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이 항상 그라운드볼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내야는 무조건 뒤로 백을 하면 어떤 볼이 날아와도 아주 강하게 날아왔던 제자리에서 볼을 보겠지만은 웬만하면 무조건 전진을 해야만이 불규칙 바운드가 안 나온다는 거. 볼을 항상 기다리면 불규칙 바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야수의 기본은 자세로 모든 걸 잡아갖고 그런 볼이 날라왔을 때는 무조건 전진해야 돼요. 그것만 명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야수에서 잡는 자세는 우선 제일 대표적인 수비하면 투수가. 이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투수가 와인드업을 하든 세트 모션을 하든 공을 손가락에서 공이 떨어지는 순간에 내야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혹시 무빙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네? 무빙이 어떻게 돼?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사실. 릴락스하게 몸을 움직였다가 투수가 공을 손가락에서 딱 포수한테 떨어지는 순간 한 발은 무조건 옆으로, 앞으로 가든 응? 옆으로 가든 응? 그걸 움직여야 돼. 근데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내야는 우리가 투수하고 포수하고 자기 팀이니까 뭐 이게 몸쪽으로 던질지 바깥쪽으로 던질지 또 하다못해 변화구를 던질지 그 사인도 봐야 된다. 이게 기포인트. 그래야 내가 타자가 예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사인을 우리 포수가 바깥쪽으로 사인을 냈는데 그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팀은 타자는 별로 없다. 왜? 그 거의 다 좀 뭐랄까 위에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이 자, 우리가 상대방이 우리가 수비자가 아니면 저 코스를 보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1루 쪽으로 라이트 쪽으로 수비자 되는 거예요. 그럼 바깥쪽인데 공이 날아오는데 1루 수비에 반대.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이 역공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 그래야 타구가 적으로 날아왔을 때 내가 그걸부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란 말이야. 네. 그 몸쪽 사인을 냈어. 몸쪽 사인을 냈는데 마찬가지야. 몸쪽 사인을 냈으면 스타트는 없고 이쪽으로 한 당연히 한 발을 첫 발 움직일 때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손가락을 할 때 벌써 우리는 수비자가 요번에 바깥쪽을 던진다. 몸쪽을 던진다. 어?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수비 내가 수비할 때 스타트 무빙 하고 있다가 공을 던졌을 때 바깥쪽이다. 그럼 어떻게 해? 수비를 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첫 발을. 그리고 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사이드 또 움직이면 되고. 만약에 일로 움직였다, 그럼 같이 가갖고 잡으면 되고. 응? 목적으로 사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첫 발로 가서 목적으로 사인을 일로 움직이면 된다. 움직였다가 어떻게 돼? 또 일로 갔다 하면 또 일로 가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움직여서 같이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야수의 볼을 잡는 건 여러 가지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항상 무빙, 움직여야 돼. 내가 몸을 움직여갖고 어디로 왜? 공이 나는데 가만히 있다가 스타트하는 거하고 내가 몸을 움직여고 있다가 스타트하는 거하고 이 순발의 속도감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응? 그리고 요거는 머리를 숙지를 해주세요. 그 내야수의 볼 잡는 거는 자 다리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거의 대야수는 팔각을 잡았는데 지금 현대야구는 거의 다 일자입니다. 일자 많이 벌리죠. 많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볼 그라운드볼이 날라오는데 이거를 무릎이 안 그러면 이게 틀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무릎이 구부러지죠.
그도 아까 내가 피처를 할 때 뭐라고 저 우리가 항상 몸 중심은 앞꿈치 중심, 쓰러지지 않도록 앞구 중심. 그리고 공은 내가 여기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공 앞에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글럽이 상당히 여러분들 근데 글럽을 공이 오는데 이렇게 대줘야 되는데 글럽을 옆으로 대는 중이에요. 이게 되기 힘드니까 틀어주기 힘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이 잡고 이로 튀어나 이렇게 되면 들어가면 튀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그릇지도 항상 똑바로. 그 대신 여기서 공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손이 공을 잡을 때는 항상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이 날라와서 이런 데 맞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 수손이 이렇게 대줘야 돼요. 맞아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럽줄이 다 들어왔다. 공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왔을 때 손이 박수를 하고 박수 쳐버려요. 탁, 공을 탁, 이렇게 탁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스텝에 대해서 잡아 일어나면서 하나. 똑같은 자세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잡는 법은 핸드링. 핸드링은 이게 잘해줘.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자, 똑같이 하는 거야? 요, 나한테 한번 살짝 훈련 더 주고 있어. 이렇게. 요걸 열어서 하는 거야. 자, 해봐. 그렇지. 또 똑같이. 여기다 왕 쇼크 하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둘이. 오케이. 땡기면서. 지금 자세가, 해보세요. 지금 자세가 지금 높단 말이야. 이게 더 들어가요. 이 정도. 자세가. 나타나는 게 아프지. 둘이 같이 연습.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잡는 연습하고, 둘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연습을 해주면 되겠어. 자, 같이. 가. 가. 하나, 공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박수 친다. 네. 박수 친다는 게 아니죠. 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둘이 이거 좀 높아요. 허리 더 낮지? 오케이. 그렇지. 오래. 오케이. 무슨 방법인가? 이게 내야 정면에 오는 볼 잡는 거야. 어떤 볼든 똑같아. 미리 따라갔어.